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거나 또한 편지를 쓰거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함께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사랑해 표현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사랑의 표현을 한 번도 안 해줬어. 좋은 선물을 주지 않아도 때로는 한마디의 그 말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시를 나누며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사람. 등 뒤에 산을 업은 듯 세상 근심 염려를 치고 그 문으로 나아갑니다. 문이 열리고 주린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맛의 향기가 온몸을 흐르고 오래 기다렸다는 듯 흐뭇한 눈웃음으로 내 손을 잡으십니다. 내 어깨 위에 있는 짐들을 잡아주실 때 손 위에서 바람을 타고 나르는 꽃잎이 되어 날아가고 나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심장으로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 두근거림에 내 마음속 홍해가 꽃길이 되고 나는 주님의 미소를 보며 즐거이 은혜를 띠노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밝듯 웃는 주님 얼굴에 내 영혼이 샬롬이 되어 비치고 주님 어깨에 기댄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셔서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은 각 지역의 고유 민요를 들려주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이 있습니다. 특이한 고유 민요를 들려준 후에 아나운서는 이 소리는 강원도 어디 어디에서 밤멜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라는 멘트로 이 노래의 지역을 소개해 줍니다. 밤멜 때 부르는 노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각 지역마다 아주 톡톡한 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도 톡톡한 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책의 오늘 본문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할 소리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성도의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시끄럽고 불평 가득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기쁘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위협적으로 둘러싼 채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냐 라고 막 짜증 섞인 불평을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의 성향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고난 앞에서, 부족함 앞에서 인간의 본성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뭔가 넘어가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로 차면서 고통에 대해서 떠벌리며, 이 고통에 대해서 막 떠벌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뭐요? 인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옛 본성의 성향대로 끌려다녀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끌려다녀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욕과 같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귀한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을 거 죽는 죽겠어 죽겠어 해도 살게 하시고, 예? 때마다 시마다 선한 손길로 우리 기름통과 가루통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혹시나 나쁜 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불평케 하는 유혹하는 사단을 좌절시키고 육체의 성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은혜의 힘으로 삶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은혜의 힘으로 삶을 지배할지어다.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고 땅 아래에서 오는 불신은 저 땅 아래로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땅 아래로 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지만 저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를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 그것은 모든 외적인 변화의 기적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급박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오늘도 변치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의 인생 창고에 땅의 것은 되도록 적게 적게 쌓아두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한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의 향한 것이 아닌 것임을 주목해 봅시다.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아닌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의사나 간호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원인을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 사기를 쳤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불평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혹은 무엇이 도구로 사용되었던지 간에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웃음 얘기 좀 해볼게요.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유치원생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어요. 열탕 속에 들어간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면서 아들, 야, 너 뒤로 들어와. 아들은 시키는 대로 열탕 속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순간 어찌나 뜨겁던지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들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두둥겨 팼습니다. 아들이 펑펑 울면서 대답합니다. 때려 죽여라. 때려 죽여. 네 새끼지? 내 새끼냐? 네 새끼가 죽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목욕탕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열탕에 들어가서 아들을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들은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에게 얘야 정말 물이 시원하단다? 들어봐?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그 말을 믿고 열탕에 풍덩 들어갔다가 너무 뜨겁고 금방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전에 말한 그 새끼가 저 새끼냐? 여러분, 제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 불신의 영향력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의 뿌리를 내리면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잊게 만들어요. 또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말한 것처럼 불신은 반드시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불평하며 원망하던 입술을 그칩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까지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쓴물도 즉시 단물로 맑은 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쓴물에 대한 은혜의 치유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첫째로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쓴말 때문에 불평할 때 모세는 그 모든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시험이 있어 가장 확실한 치료약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 다음에 빛으로 인도하네. 기도.
오늘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물론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를 못해요. 뜨거운 기도를. 때따라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미지근하며 집중되지 못한 채 습관적인 말이 가득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차가워지는 것일까요? 점점 기도가 차가워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치료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기도는 정작 안 해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 우리의 진짜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필요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느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신다, 들으시면 아버지는 해결해 주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한 무능력, 이 진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필요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진정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뭐 아프나 아파도 살았고 죽지 않고 사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은, 영혼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죄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치료된다. 언제까지 무감각하게, 아 오늘 예배 드렸어, 아 나 집사야, 권사야, 안수사, 장로야, 이거 명함 가지고 다닙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조명해 주심으로 내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실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진정한 필요를 끊임없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왕이었어요. 다윗왕.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다윗만큼 잘 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그런데 다윗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토록 잘 살았던 것일까요? 왜 이토록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아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고민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우,
꼴인생들은요, 조금만, 막 거들면 자기가 세상에 살던 그 본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요. 손가락을 한번 슬쩍 눌러도 다 아무 꼼짝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낼 일을 몰라. 그래서 오늘 행복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깨닫고, 오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갈망을 가진 다윗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거예요. 저 여러분, 제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습니까? 누가 덜 재짓고 뭐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 연약한 본질을 깨닫고 알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 다윗을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른 생과 같이 습관적인 기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예, 하나님 같은 그 고정적인 기도를 멈추세요. 고정적인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미리 주보에 기도가 나갑니다. 다음 주는 오기란 집사다. 그럼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아멘 안내. 다음 주는 박현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 일주일 내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랄까? 성도들 대표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성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삶을 해보시게 축복하는 역사에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고정적인 기도를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 참 좋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 기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열 문둥병전처럼 내 영혼과 육체와 마음의 갈급함으로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지나가십니다. 마음을 쏟아서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앞에 주님이 멈춰 서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이 병들었다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지나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래서 막 사모하고 갈망할 때 지나가신 예수님이 딱 멈춰서, 왜? 여러분 치료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을 터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시려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영적 문득병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에? 누구에게 핑계대고 무감각한 영적 문득병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딕 이스트만은 이런 중심에서 나온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기도 응답 받고
고난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약국에서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저 지옥에서 사망의 이빨을 드러나며 위협하는 사탄도 원수 마귀도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할 수 없다. 우리의 소망의 화살은요, 때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지만 기도의 화살은 결코 헛되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화살은 저 하늘 아버지의 은혜 보좌로 빠르게 날아가 독수리처럼 사자보다 강한 발로 주님의 귀에 정확히 상달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넘어뜨리는 저 사단의 협박 편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펼쳐놓읍시다. 펼쳐놔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전능의 팔로 사탄의 뿔을 꺾으실 겁니다. 그 모든 계기를 잠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들어와서 삶의 부분 부분을 치유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치료약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치유하시는 치료제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그것이 치료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 나무는 쓴물을 달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쓴물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쓴맛에 대한 치료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나무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사 여러분의 영혼의 쓴물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나무를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의 샘물에 담그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는 약은 매우 독특한 것인 것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흙탕물에 넣어보십시오. 물이 깨끗해집니까? 어때요? 물이 달아집니까? 이 세상 누구도 그 나뭇가지로 물을 깨끗하게 쓴물을 달게 하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이 기적의 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그러나 저는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가지가 땅끝까지 뻗고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는 영광스러운 나무였어요. 땅끝까지 닿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영광스러운 나무. 그러나 그 나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계계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도끼로 찍힘을 받았어요. 뭐로? 도끼로 찍힘을 받았어요. 그 나무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골고다 위에 높이 세워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쓴물 속으로 영혼의 눈물 속으로 사막의 늪 속으로 담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변하여 기쓰므로 쓴물이 은혜의 생수로 사망이 변하여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괴로움의 상황 속에 십자가를 담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가득한 슬픔의 죄를 털어내고 애통 대신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물을 오늘 즉시 달고 생명이 넘치는 생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꿔주실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를 이끌어 말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이제 여호와 라파,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는 은혜의 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과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